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율입니다. 오늘은 프리 퍼포먼스 루틴이 과연 운동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 선수들은 자신만의 프리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구 선수는 프리스로우를 하기 전에 바운스를 두 번 한다던가, 한 축구 선수는 프리킥을 하기 전에 열을 발자국 뒤로 가서 공을 찬다던가 하는 것처럼요.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프리 퍼포먼스와 관련된 논문, 잡지 등을 수집했고 분류별로 나눴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논문을 나눴는데요. 프리 퍼포먼스 전후 결과와 관련된 논문, 적당히 통제된 실험, 많이 통제된 실험으로 나눴습니다. 논문에서는 프리 퍼포먼스 없이 운동을 한 그룹과 프리 퍼포먼스를 가르친 다음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했고 무작위로 피실험자들을 뽑아 결과를 냈습니다. 또한 연령, 성별, 스킬의 숙련도, 프리 퍼포먼스의 루틴에 따라서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는 프리 퍼포먼스가 운동의 퍼포먼스를 올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결과와 관련된 논문에서는 효과 크기가 0.31이었고 적당히 통제된 실험에서는 효과 크기가 0.64, 많이 통제된 실험에서는 효과 크기가 0.7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 스킬의 숙련도 등에서의 변수는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고 초보자가 프리 퍼포먼스를 한 경우 그 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프리 퍼포먼스를 하면 집중력,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력, 걱정과 주의 분산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프리 퍼포먼스는 육체적인 루틴, 그러니 프리스로우 전 바운스를 튀긴다거나 프리킥 전 열을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거나 하는 등 외에 혼잣말, 이미지 트레이닝, 심호흡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 퍼포먼스 중 Quiet Eye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이 요즘 운동계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Quiet Eye는 목표 지점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골프에서 퍼팅 시 볼을 더 오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자일수록 퍼팅 시 볼을 더 오래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Left Hand Dynamic Hand Grip이라는 스킬도 있는데 퍼포먼스를 수행하기 전 30초간 왼손을 두 번 쥐어줌으로써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특정 프리 퍼포먼스가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리 퍼포먼스 그 자체가 수행 능력에 도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리 퍼포먼스, 그러니까 심호흡을 깊게 세 번 한다든지 프리스로우나 프리킥처럼 육체적인 움직임을 한다든지 수행할 움직임을 사전에 이미지 트레이닝함으로써 더 큰 수행 능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중 어떠한 프리 퍼포먼스를 하기만 한다면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루틴화된 프리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것이 아닌 그냥 프리 퍼포먼스 그 자체를 했다는 사실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면 그냥 육체적인 프리 퍼포먼스가 아닌 단지 심호흡을 몇 번 함으로써 수행 능력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 퍼포먼스는 고급자보단 초중급자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스로우를 프리 퍼포먼스 전후로 측정했는데 프리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프리스로우를 했을 때 성공률이 40%였다면 프리 퍼포먼스를 한 뒤 프리스로우의 성공률은 60%로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고급자들을 대상으로 프리 퍼포먼스 전후에 프리스로우를 측정했는데 프리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는 프리스로우의 성공률이 85%였다면 프리 퍼포먼스를 진행한 다음 프리스로우의 성공률은 92%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두 가지 꼽았습니다. 첫 번째, 고급자들은 자신이 하는 스포츠에 이미 고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프리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얻는 실력 향상의 폭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급자들은 이미 자신의 스포츠 종목에 집중력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 등도 발달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급자들에겐 프리 퍼포먼스의 효과가 적었을 것입니다. 즉, 천장 효과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프리 퍼포먼스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봤지만 이 논문은 웨이트 리프터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프리 퍼포먼스가 웨이트 중량을 올리는데 효과가 무조건 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전 프리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더 나은 자세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RIR이나 RPE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세트를 진행하기 전 어떠한 형태의 프리 퍼포먼스를 한 개라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많은 논문들이 자기 최면, 이미지 트레이닝도 스트렝스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프리 퍼포먼스 루틴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본 세트 전에 할 수 있다. 심호흡 3번,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진행한 다음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RIR이나 RP가 됐다면 계속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도 드는 것이 아니니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 퍼포먼스는 운동 전 특정 모션을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리 퍼포먼스가 운동의 퍼포먼스를 올려준다. 세 번째, 프리 퍼포먼스를 진행하면 집중력,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력, 걱정과 주의 분산을 줄여준다. 네 번째, 특정 한 형태의 프리 퍼포먼스가 효과적인 것이 아닌 프리 퍼포먼스 그 자체가 수행 능력에 도움된다. 다섯 번째, 시간도 안 걸리고 돈도 드는 것이 아니니 한번 해보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